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팔자에서 태어난 신은 사업장 자리, 그리고 승진 합격에 관계된 부분, 직장 자리를 유추해 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난 신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동영상 제가 여러 번 올렸습니다. 오늘은 태어난 시 중에서 인시, 묘시, 진시에 태어난 사람들, 인시, 묘시, 진시인데 여름철에 태어난 거하고 겨울에 태어난 거하고 해석이 다르다. 이 부분을 갖고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시간이 인시, 묘시, 진시다. 자, 인시, 묘시, 진시. 인시는 새벽 3시 30분에서 5시 30분을 이야기합니다. 3시 30분에서 5시 30분까지는 이야기합니다. 얘는 묘시는 5시 30분에서 7시 30분을 이야기합니다. 얘는 7시 30분에서 9시 30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인시 묘시에 태어났는데 진시인데도 겨울철과 여름철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겨울철에냐? 여름이냐? 똑같은 신데도 여름과 겨울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겨울철이면 계절은 언제냐? 해자축을 이야기합니다. 해자축. 10월 달, 10월, 11월, 12월.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을 이야기합니다. 11월, 12월, 1월 달. 특히 이두 달. 자와 축에 관계된 걸 특히 여기에 많이 적용이 된다. 여름철은 그냥 사오미를 이야기합니다. 사오미. 5월, 6월, 7월 달. 특히 이두 달에 관계된 것. 이것을, 이것만큼을 잘 알자 이야기합니다. 자와 축월에 태어난 인묘진. 오와 미월에 태어난, 한 여름철에 태어났을 때, 오, 이때 인묘진. 해석이 다르다. 왜 다른가? 검증해보자. 자, 겨울철입니다. 겨울철. 자월입니다. 자월. 자월 때 얘기하면 묘시에 태어났다고 한번 해보자. 묘시. 근데 얘는 예를 들면 5월에 태어났다. 한 여름철이다. 한 여름철일 때 만약에 예를 들면 인시다. 이렇게 한번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인시. 얘는 5시 30분에서 7시 30분인 거 어떤 걸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시 집어넣고 묘시, 진시 다 똑같습니다. 한 겨울철에 묘시는, 인시나 묘시, 진시는 어둡습니다. 인시, 묘시는 거의 깜깜합니다. 한밤중이에요. 어둠의 시간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면은 이 자월이다면 인시나 묘시는 얘는 이미 어둠의 기운에 어둠 속에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얘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 화와 토가 생명이다 이걸 이야기해 줘. 화토. 화와 토가 생명이다. 이런 때 물이 들어가면 어떠냐? 수가 들어가면 어떠냐? 수생목인데 얘는 뭐냐? 얘를 상처를 내보게 됩니다. 그럼 뭐냐? 직장 자리에서, 사업장 자리에서 상처를 받는다? 얘가 안 들어오지 않을 때는 어떤 크게 사업을 하거나 뭔가 투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사업장을 가지고 뭔가 확장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얘가 돌을 때 하지만 얘가 없을 때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얘가 상처받으니까. 얘가 어두우니까. 이 묘가 싹을 트지를 못한다. 결실을 얻어내지를 못한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런데 얘가 토를 가지고 추우니까 덮어주고, 따뜻하게 덮어주고, 지열, 화기를 주게 되면 이 묘기 소산하게 된다는 것이죠. 소산해서 나중에는 결실을 거두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때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얘가 돌지 않을 때는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그래서 사주 상담할 때 이것만 놓고 봐도 금방 운에서 어떤 대운이 들어오고 어떤 세운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답변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건 한여름철입니다. 한여름철에 인시, 한여름철에 인시. 인심에는 한 4시, 이럴 때는 한 4시 정도, 4시 정도 되면은 환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4시 30분 되면 정말 많이 주변이 밝습니다.
5시 30분 해가 이미 쫙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5월 한여름철의 인신은 이미 화기를 많이 갖고 있다. 화기를 많이 받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근데 얘는 뭐냐면 어떤 걸 필요하냐, 물의 공급을 필요한다고 그러죠. 물만 줘라 나는 그러면 크겠다 이걸 이야기해 줘. 물 공급을, 이 물 공급하고 이때는 한여름철이면 병화만 들어가게 되면 얘는 뭐냐, 물 먹고 병화를 받으니까 얘는 결실을 얻어들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사주에서 운의 흐름이 어떤 것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얘가 성공하냐 성장 못하냐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름철에 묘신하면은, 여름철에 묘신은 정말 해가 이때는 많이 솟아있습니다. 그리고 진신은, 한 여름철에 진신은 중천에 해가 떠있습니다. 햇살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 인시, 묘시, 진실 때 이 안에 얘를 직장자리고 사업장자리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의뢰로 왔어요. 이렇게 공급이 이루어지면 저는 해봐라 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얘를 극하는 것이 들어올 때는 저는 하다 보면은 개털된다, 망한다, 골치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태어난 시에 여름과 겨울에 따라서 달라. 단 얘네들의 해와 산은 전체 균형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자화축은, 자축과 오미는 여기서 이미 정답이 다 나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인묘진인데도, 인묘진, 인시묘시진신데도 어떤 오행의 기운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건가? 여름과 겨울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직장에서 승진이 되느냐 혹은 창업해도 괜찮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올 때 이 부분을 갖고 살짝만 핸들링해도 괜찮다 혹은 아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시, 묘시, 진시 계절에 따라서 다르다. 이것만큼은 알자.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